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저는 묘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일이 바빠서 조금이라도 미루고 하다가 일단 책 읽기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 살짝 긴장도 되고 흥분되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눈으로 그냥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읽다 보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된 듯이 빠져들어 몰입이 되거든요. 특히 소설을 읽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죠. 그래서 책 읽는 이 일이 저에겐 잘 맞고 흥미로운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저의 즐거운 경험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래간만에 외국 작품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모파상의 두 친구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낭독 전에 모파상과 그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파상은 1850년 8월에 프랑스 노르망디 미로메닐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는 에드가 앨런 포, 안톤 체홉 혹은 오 헨리와 함께 단편 소설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평가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문체가 약간 좀 냉소적이고 무감동적이라거나 또는 이상 성격자, 염세주의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알아온 신경질환 증세와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약 300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비계덩어리, 그리고 여자의 일생, 또 목걸이, 미스 해리엇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어드릴 두 친구는 보불전쟁 중 파리 근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일상적 삶의 파괴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폭력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얻게 하는 작품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두 친구 모파상. 파리는 포위되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붕 위의 참새들도 극히 줄고 하수도에는 쥐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어댔다. 1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직업은 시계상이지만 수시로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기를 좋아하는 모리소 씨는 제복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허기진 배를 안고 큰 외곽 도로를 따라 쓸쓸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로 보이는 한 동료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물가에서 사귀게 된 소바주 씨였다. 모리소 씨는 전쟁 전에는 일요일마다 새벽부터 한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아르장테유행 기차를 타고 콜롬부에서 내려 마랑트 섬까지 걸어갔다. 그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도착하면 곧 낚시질을 시작했고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다.
모리소 씨는 일요일마다 그곳에서 뚱뚱하고 쾌활한 자그마한 남자 소바주 씨를 만나곤 했는데 그는 노트르담 드 로레트가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 자기 못지않은 낚시광이었다. 그들은 가끔 손에는 낚시줄을 들이우고 발은 흐르는 물 위로 흔들거리면서 나란히 앉아 반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우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들은 비슷한 취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뜻이 잘 맞았다. 봄에 방금 떠오른 태양이 잔잔한 강물과 함께 흐르는 뿌연 수증기를 어리게 하고 이 두 낚시광의 등에 새 봄의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을 때면 모리소 씨는 이따금씩 옆 사람에게 어때요? 얼마나 따스합니까?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 소바주 씨는 이렇게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에는 해질 무렵 석양으로 핏빛처럼 붉어진 하늘이 진홍색 구름의 형태를 물에 던지고 강물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수평선을 타오르게 하고 두 친구를 불처럼 붉게 만들고 겨울의 추위로 떨고 있는 단풍이 든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면 소바주 씨는 미소 띈 얼굴로 모리소 씨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면 모리소 씨도 감탄하여 낚싯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먼 거리보다 훨씬 낫지요? 안 그래요? 그들은 서로 알아보고 다가가 힘껏 악수를 했다. 뜻밖의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웠던 것이다. 소바주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오? 모리소 씨도 매우 침울하여 이렇게 한탄했다. 무슨 날씨가 이런지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정말이지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생각에 잠겨 우울하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모리소 씨가 다시 말했다. 낚시질은요, 참으로 좋은 추억이에요. 소바주 씨가 물었다. 언제 거기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로 들어가 압생트 한 잔씩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도 위를 거닐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리소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한 잔 더 할까요? 어때요? 소바주 씨가 그 말에 동의했다. 좋으실 대로.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쯤 그들은 몹시 취했고 빈속을 술로 채운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 따스한 날이었다. 부드러운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렸다. 훈훈한 공기에 얼큰히 취해버린 소바주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같이 거기 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낚시하러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로? 우리들의 섬으로 프랑스의 전초가 콜롬부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육군 대령을 잘 아니까 쉽게 통과시켜 줄 거예요. 모리소 씨는 낚시질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몸이 떨렸다. 좋아요. 찬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낚시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헤어졌다. 한 시간쯤 지나서 그들은 도로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대령이 기거하고 있는 별장에 도착했다. 대령은 그들의 부탁에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엉뚱한 생각에 동의를 했다. 통행증을 받아준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전초선을 넘고 비어있는 콜롱부를 가로질러 센강 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포도밭에 도착했다. 그때가 11시쯤이었다. 정면에 있는 아르장 퇴요 마을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오르즈몽과
신우아의 고지들이 온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낭테르까지 이르는 큰 평야에는 벌거벗은 벚나무와 잿빛 땅만 있고 텅 비어 있었다. 소바주 씨는 손가락으로 산 꼭대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프로이센 사람들이 저 위에 있겠지요? 이 황량한 지역 앞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두 사람을 긴장시켰다. 프로이센 사람들. 두 사람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몇 달 전부터 파리 근처에서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굶주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승리한 국민들에 대해 가지는 증오심에다 일종의 미신적인 공포를 더해주었다. 모리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들을 만나면 어쩌죠? 소바주 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파리 사람다운 여유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튀김이나 하나 줍시다. 하지만 온 지평선에 깔려있는 침묵에 겁이 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였다. 드디어 소바주 씨가 결심을 굳혔다. 자, 출발. 그러나 조심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어서 덤불을 이용해 몸을 숨기면서 불안한 눈으로 귀를 고추 세우고 포도밭 속으로 내려갔다. 강가로 가려면 헐벗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높다란 뚝에 도착하자마자 마른 갈대 속에 몸을 숨겼다. 모리소 씨는 땅에다 뺨을 갖다 대고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 있는 버려진 마랑트 섬은 다른 쪽 제방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었다. 문이 닫힌 작은 음식점은 아마도 몇 년 전부터 닫혀 있는 것 같았다. 소바주 씨가 먼저 모샘치를 잡고 그 다음에 모리소 씨가 잡았다. 그리고 낚싯줄 끝에서 팔딱이는 작은 고기가 걸린 낚싯대를 끝없이 들어올렸다. 대단히 놀라운 낚싯줄이었다. 그들은 물고기들을 발밑에 담가놓은 코가 아주 촘촘한 그물 주머니 속에 살며시 집어넣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장 사랑스러운 즐거움을 되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다. 따스한 태양이 그들의 어깨 위로 열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밖의 세상은 몰랐고 오로지 낚시질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투박한 소리가 지면을 흔들었다. 이어서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리소 씨가 제방 위로 머리를 돌려 왼쪽에 있는 발레이양 산의 커다란 윤곽을 보니 그 앞쪽에 방금 총구에서 불을 뿜어낸 화약의 연기가 흰 깃털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연기가 요새 꼭대기에서 뿜어나왔다. 잠시 뒤에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그러고 나서 연이어 포성이 울리고 산은 간간이 죽음의 숨결을 내뿜고 젖빛 연물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고요한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 산 위에서 구름을 만들었다. 소바주 씨가 어깨를 들썩였다. 또 시작하는군 하고 그가 말했다. 낚싯지의 깃털이 연방 물속에 잠기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모리소 씨는 왠지 화가 났다. 그것은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미친 사람들에 대하여 평화스러운 사람이 갖는 분노였다. 그는 투덜거렸다. 저렇게 서로 죽이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소바주 씨가 말을 이었다. 짐승만도 못하지. 방금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리소 씨가 분명하게 말했다.
정부가 있는 한 항상 이럴 거예요. 소바주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모리소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왕이 다스리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이 다스리면 안에서 전쟁을 하지요. 그들은 시야가 좁은 온순한 사람들이 갖는 건전한 양식으로 큰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갔다. 그러고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으리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쾅쾅 울려대면서 프랑스의 집들을 포탄으로 파괴하고 살림을 부수며 사람들을 으스러뜨렸다. 그러고는 많은 꿈과 기다리던 많은 기쁨, 기대하던 많은 행복을 끝장내면서 다른 나라 부인들의 가슴에, 딸들의 가슴에, 어머니들의 가슴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인생이지요. 소바주 씨가 확실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말하세요. 모리소 씨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때 그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아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눈을 돌려보니 그들 옆에 네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하인처럼 옷을 걸치고 납작한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무장한 네 명의 사내들이 총끝으로 그들의 뺨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낚싯대가 손에서 빠져나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결박당한 뒤 끌려가 배에 던져져서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 집 뒤로 20명가량의 독일 병정이 보였다. 의자에 말을 타듯 걸터앉아 커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거인 같은 털보가 그들에게 유창한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질은 많이 하셨소? 그러자 한 병사가 얌전히 가져온 물고기가 가득 찬 어망을 장교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장교는 미소를 지었다. 오, 낚시가 안 되지는 않았군.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어. 잘 들어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내 동정을 살피기 위해 보낸 스파이들이요. 난 당신들을 잡았으니 총살시킬 것이요. 당신들은 계획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채 한 것이요. 당신들이 내 수중에 떨어졌으니 당신들에게는 안 될 일이오만 이게 전쟁이란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전초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는 암호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요. 그 암호를 대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나란히 선 두 친구가 창백해졌다. 그들은 손을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떨면서 가만히 있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무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비밀은 당신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만일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요. 즉시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프로이센 장교는 여전히 차분하게 강 쪽으로 손을 펴면서 말했다. 생각해보시오. 5분 뒤에는 당신들이 물 밑에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5분 뒤에 가족은 있겠지요? 발레리앙 산은 아직도 꽝꽝 울리고 있었다. 두 낚시꾼은 그대로 묵묵히 서 있었다. 프로이센 장교는 자기 나라 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포로들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의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12명의 남자가 집총을 하고 20보 거리에 자리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1분의 여유를 주겠소.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두 프랑스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모리소 씨의 겨드랑이를 잡고 좀 먼 곳으로 끌고 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빨리
그 암호는? 당신 동료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오. 내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을 테니까. 모리소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로이센 장교는 소바주 씨를 끌고 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바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정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모리소 씨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모샘치가 가득한 어망 위로 서서히 멈추었다. 한 줄기 햇살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안간힘을 썼으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시오, 소바주 씨. 소바주 씨가 대답했다. 잘 가시오, 모리소 씨. 그들은 서로 힘껏 손을 잡았지만 공포를 누를 수가 없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장교가 소리쳤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동시에 나갔다. 소바주 씨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 씨는 비틀거리면서 빙그르르 돌더니 얼굴을 하늘로 하고 친구 위에 모로 쓰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뿜어대는 핏줄기가 가슴의 터진 우도에서 새어나왔다. 프로이센 장교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이 밧줄과 돌을 가지고 와서 두 시체의 발에 붙들어 메었다. 그러고는 시체를 강둑으로 옮겼다. 발레리앙 산은 꽝꽝 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온통 연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두 병정이 모리소 씨의 머리와 발을 잡았다. 다른 두 병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바주 씨를 잡았다. 시체들은 잠시 힘차게 양쪽으로 흔들리다가 멀리 던져졌다. 그것은 곡선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발에 메인 돌 때문에 선 자세로 강물 속에 잠겼다. 물이 솟구쳐 튀어 올랐다가 거품이 일면서 흔들렸으나 곧 잠잠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차디찬 물결이 강기슬까지 밀려왔다. 물 위로 피가 약간 번져 있었다. 여전히 침착한 장교는 낮은 목소리로 이제는 고기를 처치해야겠군 하고 말했다. 갑자기 풀 속에서 모샘치가 들어있는 어망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빌헴!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흰 앞치마를 두른 병사 하나가 뛰어왔다. 그러자 그 프로이센 장교는 총살당한 두 사람이 낚은 고기를 그에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명령했다. 고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튀겨오게나. 맛있을 걸세. 그러고는 파이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내용은 부불전쟁 당시 파리 근교에서 두 친구가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작품 속의 두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낚시를 하면서 삶이 주는 희망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 두 친구에겐 그런 평범한 삶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두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 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간단하고도 아무렇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그들이 그물 속에 잡아둔 펄떡이는 물고기와 대비하여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파상이 인생에 대해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단편 작품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모두 해피엔딩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선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파상의 두 친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